유행은 오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최고가 되는 것에 집중할 뿐이다. 미국 기업인 빌 스티어의 말입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범선은 순풍이 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해요. 목표는 다음 세 가지의 교집합이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고, 둘째,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며, 셋째, 그 일로 직업을 구할 수 있어야 하지요. 사람들은 둘째와 셋째 기준에는 엄격하면서도 첫 번째 기준은 종종 포기해요. 목표 설정에 있어서 열정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세상은 열정이 없는 사람까지 포용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 있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도태될 겁니다. 둘째,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상위 10%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열정이 있는 사람만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유행은 바뀝니다. 하지만 배는 풍향이 바뀌어도 목적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N극처럼 언제 어디서든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진 365 홍콩 캘린더,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N극처럼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니 듀크의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시간 할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자신을 데려다가 현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하게 해라 라고 했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주 유용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요약하자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길게 봐라. 긴 시각으로 봐라. 당장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이 최악이야 못해먹겠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딱 그 순간을 지나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칩시다. 뉴스에 자주 그런 나쁜 소식들이 나오죠. 술집에서 시비 후에 폭행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는 기분이 엄청나게 나쁜 것이 사실이지만 인생 전체를 보면 순간의 스트레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그 순간에는 거기에 매몰돼서 그걸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니 듀크는 인생이라는 차트를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서 벗어나 긴 관점에서 보면 다 잘 되고 있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군 하고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뱃머리에 서서 바로 발 아래를 바라보면 늘 파도가 부딪혀서 어지럽지만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면 언제나 잔잔하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장기 지표로 보면 우리는 점점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을 보면 수없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죠. 큰 관점에서 틀리지 않다면 순간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간의 감정이 격해질 때는 그냥 딱 멈추는 것이 나아요. 그것을 애니 듀크는 틸트라는 전문용어로 부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갓길, 좁은 아스팔트 바닥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뒤에는 비상등을 깜빡거리며 당신의 차가 주저앉아 있다. 운전석 방향 뒤쪽에 타이어가 찢어졌다. 사방은 완전 캄캄한데 부슬부슬 내리던 비는 어느새 폭우로 변했다. 긴급 출동 서비스를 두 번이나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결국 혼자 힘으로 타이어를 갈아보기로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필요한 연장이 없다. 속옷까지 젖었고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려온다.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아마 인생의 최악의 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재수가 없냐고 투덜거리고 왜 이런 일은 자기에게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담하다. 누구나 그런 순간이라면 그런 기분이 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1년 전에 벌어졌다면 그것이 오늘 당신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가? 아마 별거 없을 것이다. 가벼운 모임 같은 데서 들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쯤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다. 타이어가 터지는 문제는 사실 그 순간에 느끼는 것만큼 대단히 끔찍한 일은 아니다. 이런 유형의 시간 여행 전략은 그 순간에 극대화된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혀줘서 다시금 두뇌의 조금 더 이성적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현재 순간을 확대 해석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개별적인 순간이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증시 지표를 관찰할 때 느끼는 감정의 변화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곤 한다. 그런데 몇 분 동안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느라 아무 일도 못한다. 세계적인 장기 투자가 워렌 버핏의 회사로 알려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보면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매일매일 주식 시세를 관찰하는 게 왜 비생산적인 행동인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64년부터 지금까지의 버크셔의 실적을 보면 지속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버크셔의 2017년 1월 말 이미의 어느 날을 가까이 당겨서 차트를 살펴보면 상향세와 하향세의 폭이 상당하고 어떻게 보면 덜컥 겁이 날 정도다. 그리고 미국 경제위기 당시인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을 확대해 살펴보면 매일매일이 주가 하락으로 가득하다. 정말 끔찍한 나날이다. 그럼에도 첫 번째 차트, 즉 1960년대 이후의 큰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매분, 매시, 심지어 매일의 변화도 해당 주식의 전반적인 상향세, 즉 큰 그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증시 시세표를 매 순간 지켜보듯이 우리 삶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행복이란 매일 증시 지표를 쳐다보면서 매 순간의 움직임을 확대해보는 것으로 측정할 수 없다. 차라리 장기적인 주식 보유에 빗대서 행복을 생각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우리의 행복 주식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향 곡선을 그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적인 시간 여행은 이 같은 시각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과거와 미래의 자신은 우리를 그 순간의 감정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시세표에 집착할 때, 즉 극단적인 줌인 상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지 마라 하고 상기시킬 수 있다. 폭우 속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장기적인 행복에서 보아 거의 무의미한 것들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용어를 하나 살펴보자. 포커 플레이어들은 매 순간의 흥망에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복잡한 개념을 갖는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쓴다. 그 중에서 나쁜 결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며 이는 더 많은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 향후 계속해서 의사결정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길고 긴 의미를 갖는 용어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용어 가운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바로 틸트다. 틸트는
포커 플레이어들에게 최악의 적이다. 예컨대 최근의 상황을 부풀려서 생각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틸트를 하는 중이다. 이 틸트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핀볼 기계에서 유래했다. 공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기계를 들어올리거나 마구 흔들다가 기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계가 크게 흔들리는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센서가 기계 내부에 들어있다. 그러면 공을 쳐올리는 날개가 멈추고 불이 꺼지고 틸트라는 단어가 기계 안에 여기저기에서 번쩍거린다. 그런 의미에서 틸트라는 말이 핀볼에서 유래했다는 건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틸트의 순간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핀볼 기계가 정신없이 흔들릴 때 벌어지는 현상과 참 닮아있기 때문이다. 순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틸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런 순간을 위한 특정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틸트의 신호가 느껴지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미리 정할 수 있다. 그것이 배우자와의 싸움이든 업무 상황에서 거칠어진 분위기든 포커 테이블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든 말이다. 지금 틸트에 빠진 상황이라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고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좋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10번 해라 같은 말들은 틸트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걸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보여준다. 내가 포커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분야의 전설 같은 사람들 몇몇으로부터 한 가지 조언을 들었다. 바로 이건 모두 하나의 아주 긴 포커 게임이다 라는 말이었다. 그 경구는 긴 호흡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대세를 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특히 지난 30분 동안 아니면 바로 전판의 게임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도 아니면 갑작스럽게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 말이다. 과거와 미래의 자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곤 하면 가장 최근의 좋은 일도 가장 최근의 나쁜 일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볼 수 있다. 길게 볼 때 더욱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애니 듀크, 결정 흔들리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매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고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